평창 동계올림픽에서 컬링 열풍을 일으킨 팀킴이 최근 강릉시청에 입단해서 첫 훈련을 시작했습니다. 지난해 소속팀과의 갈등으로 훈련을 못하던 팀킴은 다음 달 세계대회를 노리고 있습니다. 이승훈 기자입니다. 빙판을 미끄러지며 스톤을 던집니다. 날카로운 눈빛이 여전한 안경 선배 김은정 선수입니다. 정확한 방향과 속도로 상대팀 스톤을 밀어내고 유리한 자리를 차지합니다. 3년 전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컬링 열풍의 주인공 팀킴이 훈련을 재개했습니다. 지난해 11월 3년 만에 다시 국가대표에 선발됐지만 팀킴은 지난 두 달여 동안 소속팀을 찾지 못해 제대로 된 훈련조차 하지 못했습니다. 컬링 연습장도 구하지 못하던 팀킴에게 손을 내민 건 강릉시. 내년 베이징 동계올림픽까지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했습니다. 동계올림픽을 치른 도시라 컬링 경기장 시설도 최상급입니다. 시작하는 새로운 마음이 되게 좋은 기분으로 시작했고요. 이 기분을 이끌어가서 좋은 경기를 보답할 수 있는. 팀킴의 우선 목표는 다음 달 캐나다에서 열리는 세계선수권 대회입니다. 이 대회에는 내년 베이징 동계올림픽 출전권도 걸려 있습니다. 세계선수권에서 티켓을 획득해서 온다면 저희가 베이징 올림픽까지 목표로 열심히 훈련. 은메달을 따낸 강릉의 새 둥지를 튼 팀킴이 올림픽 신화 재현을 위한 담금질을 시작했습니다. 팀킴, 화이팅! TV우선 이승훈입니다.